보석 2. 스타일 자체가 워낙 한국 선수 같은 느낌은 많이 없어요. 정석의 틀을 깨야 된다고 할까요? 자, 이 상황에서도 사도는 연달아서 펀치 계속 매겨주고 있어요. 집요하게 사도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있으니까 잠깐. 이거는 중계하면서 느낀 조지현 선수의 스타일은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특색에 상대방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촉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앞전면! 이건 승리의 앞전면이거든요. 잡았어요! He will be going to BlizzCon now. He also played some really impressive games against Maru, and that was really what I was most excited about watching Group D. 조지현이 블리즈컨으로 갑니다. 조지현을 블리즈컨으로 보냅니다. 네. 이 선수의 스타일을 얘기하자면 정말 빌드의 짜임새라던가 상대방과 심리적인 싸움을 했을 때 승리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의 그 멘탈을 쥐고 흔들 줄 압니다. 아, 이게 바로 조성호 선수의 플레이죠. 심리전 그리고 빌드 선택. 이번 16강에서 강민수 선수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의 멘탈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고 그런 모습은 역대 프로토스 중에서도 단연 일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조성호 선수가 연달아 1세트, 2세트 완전 강민수를 쥐고 흔드네요. 또 다른 사도가 올라갑니다. 7대! 조성호 2대 0! So, 여러분 지금 캐스퍼컵 2016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강의 세 번째 경기가 끝이 나고 4강 세 번째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태양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전태양 선수 현재 무패로 패배 하나 없이 7승 깔끔하게 연달아 싸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뭐 16강도 그랬었고 이번 대회 전태양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번 캐스퍼컵에 이만한 데 있어서 일단 8강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와 동족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8강을 좀 서우경 상대로 이기고 나니까 앞으로 어떤 프로토스를 만나도 질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다 프로토스예요. 결승까지 가도 프로토스.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눈에 좀 가는 프로토스가 좀 있습니까? 오늘 뭐 닙도 굉장히 좋았고 뭐 김대엽 선수 잘 올라오긴 했었는데 사실 김대엽 선수가 저한테 굉장히 강해요. 좀 팀킬에 워낙 좀 강한 선수여가지고 대엽이 형이 좀 가장 경계되는 것 같아요. 좀 은근히 4강전은 지금 닙을 응원하는 뉘앙스인데요? 네? 저요? 아니 저는 대엽이 형을 응원하는데 닙이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품? 네. 16강에서 새로운 메카닉 스타일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많이 보여주는 새로운 거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때 최종에서 그 먼저 팩토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트리플 했어요. 그거는 원래 계획이었어요. 오늘도 그 트리플 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팩토리 타이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좀 비시즌 기간에 준비한 빌드고요. 아직도 보여주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좀 기대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준비해 놓은 게 많아요. 전태양 선수의 준비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이게 빌드도 저희가 주의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발레스. 네, 그 프로토스전 정말 잘하시는데 다른 대런 유저들에게 도움말이 있으신가요? 아, 진짜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테란들이 프로토스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테란들에게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 상대하면 좀 더 편할 수 있다 팁을 주자면? 일단 좀 지뢰를 잘 활용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사도가 워낙 상성이 없는 유닛인데 유일하게 좀 지뢰한테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지뢰만 잘 섞어주신다면은 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실질적으로 사이노이 이동 이 다음에 지뢰 배치에 따라서 사도가 한 번에 녹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전태양 선수가 아마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진영 해설. 이제 전태양 선수가 사실 이제 GSL 시즌 1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종족전을 잘하지만 프로토스전은
약간 그 S급 선수한테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줬던 플레이가 그 센터 병역 나가면서 해방선을 양쪽으로 찢는 플레이가 계속 나와주더라고요. 그게 해법이 된지랑 다른 거는 이제 말을 너무 잘해서 네. 저한테 이제 말 잘하는 방법 좀 알려줬으면 해서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인데 일단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토스전에 그동안의 해법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준비된 해법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좀 견제를 잘하고 또 그 APM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해서 항상 빌드를 만들 때도 그걸 염두를 해두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이기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말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는데요, 박준영 해설위원이.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버버했는데 이제 제가 13살 때부터 좀 막 마이크 받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항상 마이크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응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고인규 해설위원이 사실 맨 마지막에 맨날 질문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테란 입장으로 딱 봤을 때 해방선을 되게 빨리 찍더라고요. 오늘 뭐 의료선 두 개 찍고 해방선 찍거나 바로 해방선을 찍거나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해방선 타이밍을 땡긴 이유들. 이게 처음에 좀 불리하게 시작하면은 선 해방선을 찍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좀 유리하게 시작했다 싶으면은 선 의료선을 찍는데 그 이유가 보통 무난하게 갔을 때 투 의료선을 찍고 그 다음에 해방선을 찍으면은 그때 타이밍에 딱 프로토스 찌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딱 그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난 팁인데요? 사흘여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많이 배워갔네요. 네. 자, 이제 공익 예술전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실상 유일하게 토스, 프로토스 말고 남은 유일한 종족이 됐습니다. 캐스파컵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를 많이 풀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토스전에서 특히. 테란을 응원하시는 전태현 선수를 응원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일한 타 종족임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내일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태현 선수가 정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4강과 결승전 현장 관람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태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마지막 8강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